신라는 빈칸을 몇 개 없습니다. 신라는 뭘까요? 신라 어디냐? 성균관 최대정비는 일단 8쪽에 나올 겁니다. 신라도 일단 이 이상 써줍시다. 첫 번째는 박학벗의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건국했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왕은 아니에요. 신라는 왕이 굉장히 늦습니다. 후반에는 사실 골목입니다. 신라의 컨셉은 맥제가 세련됐다면요? 얘는 산골 소년입니다. 산골 깡패도 아니고 산골 소년이에요. 자, 신라 지형상 지난 때부터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웬만해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행복하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요. 자,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선진문물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나라가 발전하게 전쟁전하면서 밖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산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진출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 하는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산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애들 산골 소년이 신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 백제에서 되게 세련되게 죽은 거 못 따가지고 되게 아 막 잘 빠지고 그런 불상들도 만들어요. 근데 그때 신라는 되게 머리 크고 팔다리 굵은 되게 무식하게 생긴 하지만 귀엽게 생긴 불상들 만들어지는 게 신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좀 촌스럽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대 박학벗에서 시작합니다. 신라는 박씨 그리고 이제 석씨, 김씨 세 개의 성씨들이 왕을 처음에 주머니가 공유합니다. 혹시 경주박씨 계세요? 경주박씨? 언니? 신라 왕국 중에 하나고요. 혹시 경주김씨 계세요? 아, 신라 왕국 출신들입니다. 후예들입니다. 경주김씨 그러시죠. 김해김씨와 좀 달라요. 그래서 박혁벗의 아저씨부터 이제 뭐 박씨들이 이제 왕이 차지하고 석씨도 이제 왕이 차지하게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다 알에서 나오고 이제 괴짜에서 나오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 중에 근데 이름이 좀 불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6대인가 8대인가 지마란 아저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달라란 아저씨 있어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지? 문제는 이분들의 성씨 박씨란입니다. 사실은 이름 지을인데 조심해서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분들을 지나서 17대 고구려는 6대 백제는 8대 그러나 신라는 17대에 와서야 뭔가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심해에서 장수하고 있었던 나라가 신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나온 아저씨가 뇌물 마립간입니다. 아직 왕구 아니에요. 마립간은 대분장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왕구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 때 언제 생각했을까? 광개토 대왕 아저씨 얘기할 때 나왔었죠. 이때 신라 내부한테 뭐가 있었다? 외부의 침입 격퇴. 하지만 누구? 빅처링 광개토 대왕 도움을 받아서 외를 격퇴합니다. 그 외에 좀 좋은 얘기들 좀 정리해볼까요? 자, 책에 있는 것들은 뭐 있니? 성명호 사로 육촌, 박혁벗의 집단을 중심으로 사로고 건국하며 출발했었는데 초기 정치, 뭐 교대로 왕이 차지했고요. 왕호가 참 많이 바뀝니다. 뭐 버서강, 차차운, 이사은, 이삭은 마립간 왕제인데요. 사실 이삭은도 그냥 연장자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권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빈칸이 드디어 나왔죠. 4세기 후반이 뇌물왕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전국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지역 전국하고요. 신안에서 신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야 김씨의 왕위 계승이 확립됩니다. 그 전까지는 박씨, 석씨와 나눠먹다가 이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마립간이라는 호칭도 썼대요. 이제 뭔가 좀 국가스러워지고 있는 게 이때입니다. 4세기 후반. 고구려는 언제? 사실상 1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2세기까지 그리고 백제는 언제? 3세기경 그리고 신라는 4세기 후반입니다. 그게 늦죠. 자, 그 다음에도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2대 진정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지증왕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진정한 왕인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지증왕을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얘기 못하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성희롱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남학생들은 눈에 불을 찾아오겠지. 진정한 왕이십니다. 자, 이때부터 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왕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라는 이름과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 쓰기 시작한 게 지증왕 때고요. 즉 나라가 제대로 이제 발전했다라는 게 지증왕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프린트에서는 어디 있을까? 다음 장이 있을 겁니다. 북쪽의 아래쪽 절반입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 있죠. 6세기 초반 빈칸 있죠. 그 아저씨가 지지왕입니다. 북호신라 왕호 왕이랍니다. 우경 장려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경 한자어지요. 우 소입니다. 경 농경 농경 밭갈다라는 이게 경자입니다. 소를 이용해서 밭갈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농업 생산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농사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 전설이 나온 이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전설이 나온 이유는 사실 풍요의 상징입니다. 배부르다라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소를 농사에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자라면서 사람들이 배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르다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께서는 우리 왕께서는 아마 진정한 왕이실 거야. 그러면서 그 전설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왕의 시대에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연구학장도 했겠어요. 지중왕 이제 노래가사에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노래가사에 등장할까? 독도는 어디 있다. 지중왕 13년 섬나라의 우상국 세종실록 제일기 50페이지 셋째 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중왕 뭐 했다? 우상국 물른 거예요.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오는다.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 울릉도를 정복합니다. 여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 정도 얘기로 넘어가고요. 바로 23대에 신라는 정말 굵고 짧게 갑니다. 신라왕 앞으로 두 명 남았습니다. 23대 버프왕 나와주십니다. 자, 이분한테 감사합시다. 왜? 이름이 멋집니다. 버프왕입니다. 뭐 했을 것 같니? 법을 만들어주셨죠. 진짜 하셨습니다. 율령왕파입니다. 율령관보 하면은 보통 세트로 하는 것들이 있죠? 관동, 관등, 그리고 관복, 그리고 이제 볼품제 정비까지. 여러 가지 참 체제 정비 잘 주신 왕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있었고, 신라의 백제 고위왕이 있었다면 신라의 버프왕이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한 방에 끝내버리신 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 정비 외에도 이런 정도를 해주려면은 뭔가 이제 영토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디론가 쳐들어갔습니다. 너 이번에 김해김씨 왔었지? 있었나? 김해김씨? 자, 김해김씨, 광개토왕 좋아하냐? 라고 했다가 뒤통수 맞았죠? 한 번 더 있습니다. 거풍왕 좋아하니? 자, 진정한 원수가 되겠습니다. 금방가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저만이 보게 되긴 해요. 이제 금강가야, 김해김씨들은 이때부터 가야의 왕족이 아니라 신라의 귀족이 됩니다. 물론 정복당한 나라 왕족이기 때문에 취급은 어떨까? 신라의 왕족보다는 좀 낫겠죠. 그러나 그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누군가 좋은 기회를 냈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왕족과 결혼시킵니다. 신분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짱 먹었습니다. 김유신입니다. 김해김씨에서 사실 이 시대 제일 유명한 아저씨는 김유신 아저씨죠. 그런 여러 가지 전환이 공개됐던 거 금반가에 멸망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이 법흥왕이라는 말의 법자는 사실 우리는 편의상 법을 만들었어 그렇게 기억했지만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 불교식 이름입니다. 불법, 불교를 흥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법흥왕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했다? 불교도 공인했죠. 이찬원이라는 아저씨 얘기와 함께 목에서 모가지를 쳤더니 목에서 힘기가 솟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라는 전설과 함께 불교가 공인돼서 신라도 이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 나머지 연호까지 사용합니다. 연호 고구려할 때 얘기했었나? 연호라는 거는 연을 세는 단위예요. 우리 지금 2018년, 서기 2018년이죠. 예수님 태어난 지 2018년째 되는 해. 옛날에는 왕들이 즉위하면 자기들이 직접 연호를 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안 써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하고 같다 씁니다. 다른 나라 옆에 좀 세거나 우리가 모셔야 되는 나라가 있다면 그 의미로서 그 나라 연호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우리는 그 누구와도 맞짱 뜨겠다. 즉 우리는 지금 어떻다? 열나장 세다라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개토 대왕 때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고요. 광개토 대왕 영락제라고도 부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이때 거품한테 독차적인 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나름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성기입니다. 24대 신흥왕입니다. 그 다음 편에 들어갈 아저씨가 이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은 일단 화랑도를 좀 개편을 합니다. 화랑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임진왜란 화랑정신 그 화랑들 맞습니다. 이것은 원래 있었던 미소년 조직인데요. 사실 이제 아이돌과 팬클럽에 가까워요. 나중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제 화랑도를 교육의 기능까지 하면서 좀 더 이제 국가의 조직으로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교 교단 정비는 그냥 제기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저씨의 취미는 뭐가 된다? 기적 바뀝니다. 낮의 동맹을 통해서 영토 확장했죠. 그리고 백제 성왕도 죽여버렸고 한강 유역 차지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쪽으로도 많이 올라갔죠. 지도에 소문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취미가 뭐라고? 기석박기. 수많은 순수비를 박아놓습니다. 순수는요, 순찰에 높인 말이에요. 왕이 순찰하고 갔다, 그게 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여기 왔다 간다, 그 기념으로 비석 박는다, 이게 이제 순수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확보한 영토마다 꼭 한 번씩 가가지고 여기 왔다 간다 하고 비석 박아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서울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 순수비 있고요. 지도에서 보듯이 단군마다 다 박아놨죠. 이제 위쪽에 가게 되면 황초령비라든지 마운령비 같은 비석까지 저쪽에 함경도 쪽까지 신라가 잠시 영토를 확장했던 시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를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대가야를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진흥왕입니다. 성왕 죽인 것도 추가되면 추가해 주시고요. 길 성왕. 신라도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어깨내에게 조금 힘세라고 여기저기 두들겨 끌고 다니면 그 뒤는 그 모두한테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제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고구려는 중국하고 싸우느라 바빠가지고 이쪽에 관심도 없지만 백제 하나 막아내기도 벅찬 게 신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들겨 맞다 보니까 마침 또 이제 여왕님들이 즉위하시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여자 지도자가 4명이죠.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 순서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라 한해쯤 가게 되면 신라 망하기 직전에 최대 막장여왕이라고 우리 진성여왕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전에 계시다가 이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그러니까 이제 총 4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도 개편, 불교 개편 정비, 영토 폐창 등 여러가지 했었던 것들 이제 진흥왕 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석들은 다 어쩌고저쩌고 순수비 시리즈인데요. 딱 하나 예외가 이제 단양 신라 적성비라고 있습니다. 그 충청북도 단양에 가게 되면은요, 적성이라고 높은 산성이 하나 있어요. 가면 멋집니다. 경치 쩔어요. 여러분도 혹시 남쪽에 여행 갔다 가족들하고 오다가 서울 쪽으로 올라오다 거기 적성 휴게소라고 보이게 되면 꼭 들어가세요. 거기 뒤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양한 비석들로 영토를 확인하신 아저씨가 진흥왕 되시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이 신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10분 남았는데 10분 만에 우리는 가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야까지 보겠습니다. 가야는 프린트에 두 군데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전기 가야 연매 그리고 후기 가야 연매 아마 각자 한 세 줄씩 있을 겁니다. 모아서 쓴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쪽에다가 좀 정리해 볼게요. 가야입니다. 어떤 나라가 된 거니? 예. 변한이었죠? 변한이 이제 가야가 됩니다. 자, 김수로왕 있었습니다. 자, 가야는 불문안입니다. 전기 가야 연맹. 그리고 이제 후기 가야 연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누구였냐? 가야는 이제 6개 정도의 좀 작은 소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봤죠. 망해버리면서 금강가야, 대가야 봤습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왕 차지하고 있던 시기를 우리가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부르고요. 그들이 광개토대왕한테 털린 다음에 중심이 움직입니다. 대가야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를 후기가야 연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하시면 일단 중심이 누구였냐? 금강가야라고 했었죠? 금강가야 오늘날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하면 생각나는 단어. 김해. 공항이 있습니다. 부산공항이 김해공항이죠. 그리고 김해 평야 있습니다. 낙동강유역의 평야입니다. 그래서 평야지대에서 좋은 곳이에요. 금강가야고요. 그리고 김해김씨 역시 이 동네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금강가야에서 중심에서 해서 이제 김수로암 아저씨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잘 발전해 나갑니다. 자, 변환 시절의 특성들 그대로 가져오겠죠. 여긴 뭐가 많이 난다? 철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 수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야는 일단 부자 나라예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농사가 잘 되니까 어떻다? 부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당시 최고의 자원이라고 하는 철까지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한다? 수출까지 했죠? 수출하는 애들은 이제와 똑같아요. 당랑 그리고 이제 외 등에 수출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랑 친해진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이제 처부스러 왔을 때 괜히 가야를 두들겨 팬 게 아닙니다. 외랑 가야랑 사실상 연합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하면서 가야까지 두들겨 팼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해체됩니다. 광개토 대왕의 군대로 전기가야연맹이 해체됩니다. 전기가야연맹 그걸로 끝? 자, 그 다음에 후기로 갈까요? 중심은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있으면 왠지 작은 것 중에 뭐도 있을 것 같니? 소가야도 있어요. 그리고 가야는 고령지방 중심이에요. 지도상에서 가끔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가야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쪽에 있는 게 금강가야고요. 김해고 그리고 이제 대가야는 이쯤에 있습니다. 이제 뭐 중심이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표시하기도 해요. 이렇게 갑니다. 산골짜기를 수놓으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가야 특징 프린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후기가야 연맹증과 오색입니다. 이때쯤 되게 되면 백제도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고요. 신뢰도 강합니다. 자, 고래 사이에 낀 가야가 되어버립니다. 이전에 국가발전단지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던진 적 있어요. 중앙집권국가랑 연맹왕기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중앙집권국가가 이긴다고 했었죠. 연맹왕국 한계가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가야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연맹왕국이라는 얘기는 아직 왕의 권력이 강하지 못하고요. 중요한 일을 족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과 과학의 한쪽으로 쭉 가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서 백제와 신라가 압박을 가합니다. 그랬는데 여섯 개로 돼 있던 이 각각의 애들이 둘로 갈립니다. 우리는 백제랑 친하면서 신라를 견제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신라랑 친하면서 백제를 견제해야 된다. 의견이 둘로 갈렸어요. 그 결과 양쪽 모두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고 망합니다. 이게 이제 가야입니다. 그래서 누가 법흥왕이 금강가야를 멸망시켜버렸고 그리고 진흥왕이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죠. 대가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야는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른 동네보다 결코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체제를 좀 발전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망해버린 나라가 가야고요. 사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해요.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일본도 관심 있고 중국도 관심 있고 주변의 백제신화도 다 관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나라를 유지해 갔어야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답이 없죠. 외세를 지금 이용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외세한테 털리는 경우, 가야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야는 요 정도까지만 딱 요약해 주시면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결국 나라마다 이야기를 다 봤죠. 그래서 이제 보고요, 줄거리 보셨고, 백제, 신라, 가야까지 네 나라를 모두 다 봤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지금 우리가 오락가락 프린트 참 힘들지요. 그러니까 꼭 나라별로 하나씩은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요. 한 대 모아서. 나중에 공부할 때 보기 진짜 힘듭니다. 한 군데 모아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주제 어떻게 보라고? 중앙집권과 성립되는 거, 어떤 왕이 뭐 했냐, 이런 것들. 체제 만든 거 누구냐, 윤령과 공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싸우는 얘기들. 전성기 4세기, 5세기 지도하고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모그려 싸우는 얘기, 그리고 아담전쟁과 삼국통일 되는 얘기,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한참 동안 좀 버려줬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에서 체크해야 될게 여기 있습니다. 사실